속보 하나 전하려고 올라왔는데요. 아까 제가 우리 광화문에서 태극기 포스터가 다섯 개라 그랬는데 그 중에 제일 큰 태극기 포스터가 아까 성호수님이 개작두로 치겠다는 전광훈 목사 집회거든요. 거기가 한 1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만 탄핵무효를 안 외쳤어요 지금까지. 그래서 우리가 탄핵무효 박 대통령 석방으로 뭉치려면은 전광훈 목사만 탄핵무효를 외치면 된다는 게 제 주장인데 지금 이 시간에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에서 우리랑 똑같은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. 예, 네, 이거 홍문종 대표 측이 만들었는데 지금 전광훈 목사가 연단에서 우리하고 똑같은 피켓을 들고 헤헤 웃고 있습니다. 이제 그 목사님이 이거를 내리지만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. 제가 그 목사님하고 10년 동안 절치는데 잘 드는데 또 잘 내려요. 오늘 들은 이상 절대 못 내리게 제가 단속하겠습니다.